그렇지. 아? 그렇지.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그렇지. 뒤로. 해결되었습니다. 어, 올리고. 삑! 내리고. 뒤 놓고. 뒤. 똑같이 할까? 오케이? 네네. 오케이. 근데 왜 핸들을 한 손으로 가리켰대? 불안해 죽었네. 어, 아직 초반데. 그럼 다시. 자, 주차 한번 더 해볼게요. 안전벨트 매시고, 브레이크 밟고, 뒤 놓고, 출발. 주차장. 네, 저쪽으로 갈 거예요. 쭉 가세요.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3년 지났어. 3년? 네. 스탑. 조금만 더 앞으로요. 스타, 오케이. 오케이. 네. 다 돌려. 출발. 풀고. 그렇지, 풀고. 그렇지. 어, 붙여. 이거 붙었죠, 그지? 네. 이 정도 되었죠. 네. 너무 가까워, 이것도. 더 떨어져야지. 네? 네. 저거 너무 붙었어요. 네. 네. 보면 노란 선이랑 요만큼 떨어져야 돼. 네. 이거 이렇게 맞춰야지. 저거 맞춰. 저거. 조금. 됐어요? 반바퀴. 반바퀴 위로 글자 한 번. 노란 선. 아까 노란 선 알려줬죠? 네. 출발. 여기 봐야 돼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글로 봐요. 아. 됐어요? 네. 좀 더 가야 돼요? 됐어요? 이 오케이? 정도 돼요. 네.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다. 후진 겨놓고. 갈 때면 안 돼요. 후진. 출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또. 하나, 둘, 셋. 11자. 11자. 더. 더 가세요. 더 가세요. 더 가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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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탑. 글자 밑으로 두 번. 이거 두 번. 두 번. 하나. 둘. 됐어요. 확인되었습니다. 요거 올리고 삑 내리고 내리고 뒤 놓고 출발. 여기 노란선 노란선 여기 맞추세요. 노란선. 네. 출발. 네, 다 돌려. 다 돌려. 출발. 오케이. 안 걸리고 그죠? 네. 아, 노란선 봐. 돌려. 천천히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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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오케이. 한 번 더 주차해볼게요. 네. 똑같아요. 아까 노란선 있죠? 똑같이 맞추면 돼요. 네, 네. 예, 너무 가깝죠? 네. 보면 차가 여기 좀 선이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네네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왼쪽, 왼쪽, 왼쪽.
됐어요? 스탑. 반바퀴. 반바퀴. 글자 위로, 위로 한 번. 네, 오케이. 노란선. 됐어요? 네. 다 돌려. 다 돌렸다. 후진. 출발. 더. 더. 스탑. 그렇지. 두 번. 그렇지. 뒤로. 해결되었습니다. 올리고. 삑. 내리고. 뒤 놓고. 뒤. 똑같이 할까? 오케이? 네네. 오케이. 근데 왜 핸들을 한 손으로 가리켰대? 불안해 죽었네. 아직 초보인데. 그리고 자 다시 주차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금 시험? 다른 장치 지금 시험 아닌데 시험이라 생각하라고. 네. 시험은 좀 이따 지문 찍고 시험 볼 거예요. 네, 한국말 완벽하게 모르니까 헷갈리는구나.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혼자 해보세요.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밑으로 했죠? 밑으로 해야 써있잖아.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그죠? 써있죠? 여기 오프로 하이라 써있죠? 글자를 보면 돼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후진, 중립, 드라이브.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기어 변속 위반 감점입니다. 중립. 네. 그리고 말이 끝나고 하라 그랬잖아. 기본 주행 능력을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하니까 주행 속도는 중립에 넣으세요 하면 삑 하고 이래지. 그럼 그죠?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 아니 출발하세요. 그게 아니라 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잖아. 하면 네. 안 된다고. 아니면 또 다시 한 번 더 해도요? 아 우선 출발해야지. 출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 네. 이렇게 해도 돼. 밑으로. 자꾸 위로 치는데. 삑 깜빡이 끄시고.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풀어요. 뒤놓으세요. 왼쪽 돌려 왼쪽으로 돼요. 왼쪽으로. 탈선 감전입니다. 왼쪽으로. 탈선 감전입니다. 탈선 감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자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시험 봐야 돼. 시간이 없어요. 주차를 할 때 지금도 봐봐. 내가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들어오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핸들을 꺾으라고 했잖아. 그 자꾸 그냥 본인은 그냥 쭉 가는 거야.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으면 차를 보고 자 내려봐요. 내려봐요. 안전벨트 매시고 그렇지 그렇지 다시 이걸 머리 체조지 또 이렇게 이거 너무 많이 꺾었잖아요. 이렇게 꺾어야지. 됐어요. 더 가야 돼, 안 돼, 더 가야 돼. 좀 더 가. 오케이, 됐어. 더 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노란선 보세요. 오케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야 돼요. 더 돌려, 더 돌려.
있습니다. 종료 속도 위반. 네. 종료 속도 위반. 20 이하로 줄이라 그랬죠. 20 이상으로 나오니까 감점 먹는 거예요. 아, 22 안 돼요? 20 이하로 내려가 있어요. 표지판이 20 이하로 돼 있잖아. 근데 20 이상으로 나왔잖아. 종료 속도 위반. 종료 속도 위반. 종료 속도 위반. 네, 종료 속도 위반. 감점. 20 이하로 내려와 나와야지. 아, 22만. 20 이상 올렸다 20 이하로 내려야지.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요? 아니, 그 22만 위호하면 근데 22 옆에 타요? 옆에 타요? 이거 얘기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정확히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설명 다 한 건데 자, 보세요. 여기 브레이크 보세요. 조아씨 보세요. 보세요. 네. 붕. 됐죠? 네. 줄여야지, 22화로. 아. 오케이? 나 뭐, 괜찮, 나, 안 돼요? 줄여야죠. 줄여야지. 올렸다 줄이는 거예요. 이 발 여기도 놓지 마세요. 옆에 빼놓으세요.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네, 이거 뒤꿈치도 여기 장치를 조작할 경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뒤꿈치 더 가요. 여기 뒤꿈치 더 가. 아니 오케이 거기 예 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아까 주차 들어갈 때 일로 쏠리면 안 돼요. 일로 쏠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조작 능력은 이 쏠리면 안 돼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오케이.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이 선이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응?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잘 끝까지 말 듣고 해요.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이제 하세요. 그렇지. 드라이브, 네. 중립, 후진 까먹으면 안 돼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돌려야지. 이제 와이퍼 켜주세요. 네. 지금부터 와이퍼 켜주세요.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하나 내리 주행 속도 시속 20km 미만은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편하게 잡아요.
23! 올려! 올려! 줄여!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해서. 네. 깜빡하면 안 돼. 네. 네. 깜빡하면 안 돼요. 죄송할 거 없고. 본인 시험 떨어지니까 그게 아까웠었는지. 네. 23 올렸다 22하로 줄이는 거예요. 네. 까먹으면 안 돼요. 네.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어떡해요. 자, 마지막 먹혀야 돼요. 그렇지. 자, 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했고 주차 브레이크를 치우시면 자, 나는 이제 입을 한다 그 안전요원의 지시에 시험이라 생각하세요. 잠시 후 잘해 파이팅.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